안녕하세요. 사랑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아 생긴 일과 가르쳐야 할 일을 가르쳐서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마음 문을 닫아버려서 대화를 하지 않았기에 제 자녀들과는 사랑하면서 마음이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자녀와는 대화가 되지 않고 형식은 부모 자식이지 남보다 못한 왼수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엄마를 엄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자유롭게 지내며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이 부러웠고 저는 그렇지 못하고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누리지 못한 보상 심리가 있어서인지 저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인데도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며 자녀에게 최상으로 이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인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저 공부만 잘해라, 그래야 성공한단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간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자녀에게 보여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 가족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다 먹고 나면 상을 그대로 앞에 두고 TV를 끝까지 보고 TV를 다 봤다 싶으면 그때 일어나서 상을 치우고 그릇들은 설거지통에 넣어두고 다음 식사 준비할 때 설거지를 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입을 옷이 없을 것 같으면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것도 한참을 있다가 빨래를 널고 또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나 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던 모든 것들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물을 마시다가 물을 흘리면 스스로 벌레로 닦아야 함을 가르쳐야 하는데 옷이 젖을까봐 내가 빨리 물을 닦아버렸고 자녀들이 과자를 먹고 흘리면 얼른 치워주고 저녁에 벗은 옷은 빨래통에 갖다 넣어두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하고 자녀들이 놀다가 버려둔 장난감도 책도 제가 다 정리해버리는 등 한마디로 뒷정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쓰던 모든 것을 아무데나 놓아두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리정돈해 주었더니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가꿀 때부터 저는 정리정돈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녀들에게 사용한 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 그때서야 대충 해놓는 것을 보고 하는 말 야! 일을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해라! 하면 자녀들도 기분이 상해서 왜! 시킨 대로 했는데! 저는 네 눈으로 봐라! 이것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봐! 하면 이보다 얼마나 더 잘해! 엄마는 해줘도 짜증을 내니까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하고 더큰 소리를 치니 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는 갈수록 더 멀어지고 대화도 갈수록 줄어들고 남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집에서는 입만 열었다 하면 다툼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자식과도 말 한마디면 다투게 되니 상한 마음이 누적이 되어 사랑하면서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자녀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꽁해져 있는 저는 주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나에게 남편과 자식이 하나 되어서 해줄 것은 해주면서 싸워야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니 제가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으로 남편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 커서도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되었다고 큰소리치고 싸우게 되니 그때서야 저도 자식이 왼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여 돈을 벌게 되니 저에게 하는 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지는데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 제 마음에서 자식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도 내 인생의 전부였던 자녀까지 대화의 문이 막혀버리니 허무와 무의미가 나를 엄습해왔습니다. 이렇게 삶에 아무런 낙도 없는 나에게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센터에서 배운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하라고 하니 자식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해놓고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미움과 분이 있을 때는 꾹꾹 참고 참다가 한계에 이르면 대판 싸우게 되고 내린 결론이 그래 잘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냐 때려치자 때려쳐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제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 저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며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준 자녀들에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는 제 인생의 미래이기에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엄마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먼저 음식을 먹고 난 뒤 설거지와 주변 정리를 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릇들을 설거지통에 넣어두었기에 저는 딸이 먹은 그릇들을 그대로 옆에 두고 깨끗이 해두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딸도 부엌을 깨끗이 해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빨래는 빨래통에 넣어두면 빨아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벗은 자리 그대로 놓아두기에 저는 빨래들을 아들의 방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빨래를 그 자리에 다시 내놓기에 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두었더니 빨래가 산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1인당 2개씩만 두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남편에게 엄마가 수건을 숨겨서 쓸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하니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수건만은 그대로 쓰게 해주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끼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도 몇 번 말하더니 아무 말 하지 않게 되고 어느 날부터 아들이 빨래를 내서 건조대에 널어두었는데 내가 해야 할 빨래까지 다 해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바뀌니 자녀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자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센터에 오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평생을 자식과도 원수가 되었을 텐데 센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그동안 모든 숙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와의 부딪히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점이 있다면 누구나가 자녀와의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부사랑TV의 김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